이게 키가 뭐지? 장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거 들어보면은 꽤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장비가 옛날 장비하고 요즘 장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면 여러분이 얼마나 요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올드 장비, 모던 장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비는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옛날 장비가 있고 요즘 장비 있죠? 모던 장비, 올드 머신, 모던 머신. 요거는 지금 뭔가 발전했냐? 발전한 거 맞아요. 근데 장비는 안 바뀌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장비는 바뀐 게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자, 왜 그러냐? 다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앰프 있었고 요거 코드를 마샬 있었어요. 그거 썼고 막 이렇게 거기다가 뭐 이펙트 못 쓰고 하는 거 있죠? 그걸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쓰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가상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실물적으로 이게 하드웨어적인 것들로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봤던 3차원적으로 봤던 게 그냥 소프트웨어로 그냥 가상으로 바뀐 거예요. 요 차이지 그게 그대로 온 겁니다. 발전 여기서 이제 발전됐다는 거는 여기서 좀 더 사용하기 편하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일반 유저가 좀 더 그 인터페이스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소리를 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장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장비들이 오리지널 장비에서는 그 연주자가 실질적으로 그 원하는 그 레벨에게까지 그 소리가 나오기까지는 한 방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앰프 게인을 쓰는 게 제일 최상의 솔루션이었다고 그러면은 그 앰프 게인만 갖고는 뭔가가 솔로 할 때는 좀 게인이 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강하기 위한 약간 게인 부스터용으로 뭔가가 있었고 뭐 오브 드라이브든지 크게 이제 명기로 뭐 아이바네즈 튜브 스트리머라든지 막 그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크런치 톤이라고 그래서 앰프에서 이제 또 뭐 빼가지고 또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더 게인을 두 배로 올리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막상 그 장비가 있어도 쉽게 내가 원하는 그 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뭔가 좀 공학적으로 좀 공학까지는 아니더라도 알아야 이게 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요즘은 이거를 이제 복각한 이제 그 시뮬레이팅한 가상 앰프라든지 또 뭐 그런 프랙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일반 유저 소비자들이 알아요 이제. 아 어떤 톤을 원하는지를 이 회사들이 이미 알고 있어. 얘네들이 어차피 이걸 선택 이 악기를 소프트웨어로 선택했으면 아 이 소리를 원할 거야 라고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게인 쭉 올리면 그렇게 나오고 좀 뭐 나오면 그 소리 나오고 캐빈에 뭐 딱 꽂으면 그 소리 나오고 나 이렇게 딱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하기는 엄청 편리하고 돼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리얼은 아니겠지만 거의 리얼에 가깝게 이제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차이가 있지 사실 실물적인 사운드가 이쪽으로 그대로 온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 공정 과정이 엄청나게
생략을 시켜가지고 아주 심플하고 그냥 딱 그냥 몇 번 좀 클릭 마우스로 클릭 클릭 하면은 그냥 이거 쓸만하네 오 괜찮네 이렇게 하게끔 딱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런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 근본적인 그 앰프의 기종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서는 앰프에 무조건 있었어야 됐어요. 일렉은 앰프가 있었어야 돼요. 이걸 PA에다 바로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 소리가 다 찢어지고 하이가 너무 세고 막 종이 비닐 찢어진 소리가 나고 막 이러기 때문에 특히 앰프도 인치수라는 게 있죠. 뭐 12인치 있고 뭐 8인치 뭐 있었고 그래서 이제 클린톤을 주로 사용하는 재즈에서는 뭐 좀 뭐 작은 사이즈 뭐 스피커를 통을 쓸 수도 있었겠지만 락이라든지 이런 게에서는 12인치에 이제 스피커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 12인치가 나오는 그 레저노스는 그러니까 공진음 있죠. 그 꿍꿍거리는 소리. 그런 소리라든지 뭐 또 캐비넷을 써서 캐비넷이 이제 오프닝이 있고 이제 닫아서 통을 울려서 이렇게 그 울림까지 쓰는 그런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앰프가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통기타는 치면 거기서 통해서 울리는 걸로 그냥 소리가 끝나는 건데 일렉기타랑 이 소리는 예비가 안 나거든요. 얘는 그래서 픽업을 통해서 이게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이거 마그네틱을 통해서 전기 신호를 보내면 이게 이제 앰프가 이거를 소리를 내주는 이 두 개가 이제 합을 통해서 이제 소리가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앰프가 반드시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앰프도 클린톤이라는 게 있었고 드라이브 채널이 있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옛날 앰프는 이제 마샬이나 그런 걸 많이 썼었죠. 물론 마샬도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팬더 앰프가 있었는데 그게 워낙 고가다 보니까 뭐 짐 마샬이라는 사람이 팬더 앰프를 그냥 복각해서 약간 좀 저가형으로 했던 게 좀 대박이 났던 게 이제 마샬 앰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는 마샬 앰프를 보는 거는 거의 신물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때는 뭐 다트 아니면 제기어 뭐 이게 짱이었지 뭐. 다트 앰프 이거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뭐 25년 전만 해도 25년 뭐 30년 전만 해도 거의 마샬 앰프는 럭셔리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앰프 게인을 일반 다트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다트나 제규어 앰프에서는 앰프 게인을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다 TR이야. 트랜지스터. 진공관이라고 샀더니 게인 안 먹어. 게인 올렸더니 소리만 커져. 환장합니다. 예. 그래서 진공관에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소리를 증폭해주는 진공관이 있는가 하면은 소리를 일그러지게 하는 그런 진공관이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 때는 그게 뭐 알려줄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냥 개인이 쓰면 되는가 보다 했는데 소리 올렸더니 소리만 커져. 스피커가 찢어져. 너무 키워가지고 스피커 나간 거야. 다시 들어오지도 않아. 한번 나갔더니 그러니까 이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앰프를 처음에 제가 어떤 사용했던 뭐 합주했던 그 시골 거기 이제 광주 연음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누르니까 이게 디스토션이 걸려. 근데 나는 아이 그래도 디스토션이 걸려도 앰프인데 그래도 앰프인데 일반 우리 꾹꾹이 뭐 그 경남전자에서 나오는 메탈존이나 이런 것보다는 뭐 개인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다소곳하게 먹겠지 뭐 살짝 먹고 말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많이 먹어. 그것만 갖고도 디스토션 필요 없을 만큼 그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앰프 게인으로 쓰는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그게 꿈이었어요. 아 앰프 게인을 쓰는 게 이게 진짜구나. 그게 지금까지 그 습성이 지금까지 그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클린 그 앰프에다가 클린 채널에다가 이펙터 꽂아가지고 뭐 이런 것보다 앰프 자체에 있는 그런 드라이브 톤을 이용하는 게 훨씬 직관적이고 순정 디스토션이잖아요. 싸지 디스토션이 아니라. 그 앰프에서 원하는 그게 딱 그거에 맞는 하다 보니까 그 소리가 나는 제일 그 당시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이 소리는 이렇게 나야 되는 거구나. 아, 이게 디스토션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우리가 말하는 보통 디스토션 사운드구나. 그게 이제 꿈이었죠. 이제. 아 이게 리얼 마샬 앰프를 써가지고 하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돈도 없었고 비싸죠 앰프 하나. 그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돈백 넘었으니까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예, 못 사. 그때 당시 팬더 기타가 85만 원, 90만 원 했습니다. 팬더 기타가. 근데 앰프는 그보다 비쌌어요. 아, 그 팬더 내가 팔지 말았어야 했어. 아씨, 여름 2주 때 녹음했던 거 그거. 아씨. 그리고 이제 앰프를 사서 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솔로 넘어왔을 때 이제 JMP1이라고 그 마샬 앰프의 게인을 그대로 갖고 온 프리앰프가 나왔었어. 꼭 황금색으로 된 거. 그때만 해도 막 카멜레온 락트론에서 나온 카멜레온 멀티 이펙터 이런 거 한번 보면은 우리는 그냥 와
그냥 신세계인 거야, 신세계. 티코 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부가티 베이론을 본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뭔지 알겠죠? 신세계인 거야. 그리고 그때만 해도 리버브에 대한 그런 거 자체에도 부족했어요. 지식도 없었고, 우리 때만 해도 리버브보다는 이제 딜레이. 딜레이가 뭐야? 예. 에코라는 게 있었어요. 에코. 근데 알죠? 에코의 특징. 노래 부르면 뭐 그 얼마나 하면은 그 얼마나 나나나나 어거거거 렌즈기 시간을 나나나나나나 제때때때 나도 메타다 나나나나 그것만 해도 우리 막 위에 공간감 뒤진다 하면서 우리 그때 이제 역시 기타는 이펙트 있어야 돼. 하여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뭐 리버브란 개념도 없었고, 그래서 그때 뭐 이제 락트론에서 나오는 카멜레온이라든지 이런 게 뭐 부드발브로 막 이런 거는 안에 리버브가 들어있어. 처음으로 기타에서 리버브가 걸린 톤을 들었을 때 그 짜릿함이란 우와 그냥 말 그대로 우와 뒤진다 이랬어요. 그랬던 건대 쪽, 옛날에 서울을 하자면 건대 쪽 그쪽에 있었거든요. 숙소가 거기 보면 합주실 하나 있었는데 단체로 쓰는 거기 이제 아는 동료들 모여가지고, 근데 하필 이제 그 앞에 합주했던 분이 그 이펙트를 놓고 다니는 스타일이었어요. 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펙트를 딱 보면은 막 그 몰래 이제 전원이라도 연결해서 불 켜진 거 보려고 칼리브레이션 하잖아요. 탁 그냥 켜진 게 아니라 탕 켜지면서 막 글자 쉭 지나가지고 막 부드발부 쫙 켜지면 우리 막 우와 죽인다 막 이야 신명 이야 이렇게 이랬습니다. 아, 옆에서 합주 옆에서 몰래 들어보면 막 리버브 걸리는 막 기타 소리 우와 이런 역시 서울은 달라. 뭐 나는 그때 이제 시골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리고 막 그 컨트롤하는 막 그 미디 페달, 예, 미디 페달 그때 있어요. 생각나 아직도. 까만색 바탕에 빨간색 버튼 이렇게 딱 미디 컨트롤 딱 되는 거. 와 거기에 이제 막 볼륨 페달도 있고. 역시 서울 사람들은 뭘 써도 다르긴 다르네. 뽀대가 허벌 나불구만. 와 처음 본 거야 막 그런 신세계를. 그리고 이제 뭐 거기서 같이 동료 중 한 명이 이제 좀 그때 뭐 기독교 쪽 그쪽의 단체에서 활동한 친구여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구매해준 이제 JMP1 그거 보고 이제 그 조티야. 나는 딱 썼는데 야 여기는 리버브가 없네. 그거는 리버브가 없는 거였어. 그러니까 딱 앰프 그 앞에 그 프리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톤 여러 가지를 조합할 수 있는 게 그게 명기거든 사실. 거기다가 이제 리버브도 연결할 수 있고 이제 아웃보드 또 사가지고 이렇게 렉을 이렇게 그런 장비인데. 리버브가 없으니까 나는 그때 당시 그것만은 막 되게 꾸린 이펙트인데, 야 기왕이면 좀 사줄 거면 좀 비싸고 저거 리버브 달린 거 좀 사줘야지.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생톤 아니면 디지토션만 달린 이펙터 이거 뭐담지 이런 거 사줬대 그랬던 게. 근데 그건 조티야. 아, 다 그 좀 사준 사람이 좀 이펙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걸 좀 사줬구만. 아, 딱 참말로 사삭스럽게 참말로 느자고 없네 그거. 뭐 그랬어. 알고 보니까 좀 이제 몇 년 후에 좀 알고 보니까 그게 또 엄청나게 명기였어. 나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는 또 그런 장비가 있으면 또 어떤 또 재미가 있었냐면 그 나머지 아웃보드들 있죠. 리버브 따로, 딜레이 따로 뭐 이런 게 해서 이거를 이제 하나씩 쌓아 올리는 좀 재미가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게 좀 로망이었던 시대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뭐 이게 외국 잡지도 아니죠. 뭐 한뮤직이라든지 막 이런 음악 잡지책 있었잖아요. 그거 보면 외국 밴드 애들의 이제 장비들 뭐 사진들 보면은 막 렉이 막 쫙 있잖아요. 렉 하나도 아니야. 냉장고 사이즈의 렉들이 막 두세 개. 근데 그게 기타 한 명이 다 쓰는 거래. 예. 우리는 또 그럼 뭐 와 진짜 뽀대 뒤진다 하면서 막 우와 진짜 막 렉 속에 앰프가 들어있어. 앰프 헤드가 막 여러 개 들어있어. 막 들어있고 막 선들 막 어마어마하게 연결돼 있고 막 뒤에 케이블 뭐 총 컨트롤하는 막 케이블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막 확 갖고 야 역시 그냥 미국은 돈이 많으니까 그냥 장비가 다분해 하면서 막 우리 하고 막 또 장비 나를 때도 막 우리는 그냥 요만한 거 들고 막 끙끙거리는데 걔들은 막 큰 트럭에다가 응? 촥 내려가지고 이렇게 바퀴 달린 거 막 이렇고 막 이랬었지 그때. 그래서 이제 약간 아웃보드를 막 이렇게 꾸며내서 렉을 점점 쌓아 올리는 그런 게 좀 멋스러웠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그거 쓱 뭐 JMP1 아웃보드 써야 되니까 뭐 디지텍에서 나오는 공간계 뭐 쓰고 또 뭐 어디에서 줌에서 나오는 리버브 뭐 쓰고 또 뭐 쓰고 해서 뭐 또 그거 쓰니까 속
패치를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뭐 락툰에서 나오는 뭐 패치메이트 이렇게 되는 렉형도 딱 해서 쓰고 잡음 나니까 에? 노이즈 게이트가 따로 있었어요. 허시라고 또 알아요. 아는 분들 아실 거예요. 뭐 허시라고 허시 또 연결해가지고 소리 딱 잡음 딱 제거하고 막 그렇게 해서 하면 한 냉장고 반 사이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최종으로 했던 게 이제 마샬에서 나온 파워드 앰프가 있어요. 황금색으로 생긴 거. 안에 진 공간이 보여. 유리로 딱 앞에 돼 있어가지고 불 딱 켜면 그 빨갛게 달궈지는 진 공간 그렇게 멋있게 보이더라고. 근데 해벌레가 무겁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누굽니까? 했어. 뽀대. 오로지 뽀대를 위해서 탁 해서 완벽하게 이제 그 냉장고 완성체를 만들었습니다. 공연할 때마다 아우 욕을 바가지로 했습니다. 근데 저는 오래 살 것 같아요.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렉 사가지고 다 메꿔야 돼. 그래 직성이 풀려. 하다못해 전원 공급 장치도 렉으로 샀습니다. 퓨어맨이라고 딱 렉으로 달아서 그 뒤쪽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앞에 이제 빼면은 그 조명이 쫙 떨어지게 돼 있는 퓨어맨이라고. 그거까지 딱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몇 년 활동을 쭉 했어요. 세션 할 때도 그 트럭이 싣고 다니고 그래서 진짜 트럭이 싣고 다녔어요. 용달 불러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어떤 이 기타 장비에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라인6에서 나오는 앰프 시뮬레이팅이 기가 막히게 나온 게 나왔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디지텍에서 나오는 제가 아티스 2101인가 그걸 썼었어요. 그 2U짜리 아니 이게 그렇지 2U짜리 사이즈죠. JMP1이 1U짜리였는데 거기에도 스피커 캐비넷 시뮬레이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버튼 딱 누르면은 하이가 딱 커팅되고 딱 이런 느낌이야. 그냥 뭐 캐비넷 시뮬레이터보다는 그냥 라인으로 연결했을 때 그냥 하이를 딱 잘라가지고 찢어지는 소리 없게 정도 할 정도로 딱 그 정도 수준이었었어요. 그냥 이게 캐비넷 시뮬레이팅이나 IR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대충 그냥 하이 딱 잘라가지고 그냥 하는 정도? 그랬는데 라인 6 이제 POD 이제 좌변기 형태의 곡이 나오는데 마샬 뭐 메사 뭐 여러 가지 뭐 앰프 시뮬 뭐 이름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떤 건지 그게 딱 썼는데 너무 잘 나온 거야. 사이즈도 작고 그게 일종의 스타트가 되면서 그 좀 막 V앰프 같은 거 있죠. 막 이렇게 되게 컴팩트한 이런 것들을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사이즈의 이펙터들을 내가 동경했던 막 조세 트리안이나 이런 사람들 쓰고 있는 거야 이제. 어? 나도 그때 알았지. 어? 시대가 바뀌고 있구나 지금 이제. 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그랜드하게 좀 장비를 구축하고 이랬던 게 어느 날 갑자기 컴팩트하게 바뀌는 게 POD 시절 이후부터 컴팩트하게 이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그 전에도 징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레코딩 환경도 이제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로 싹 바뀌었어요. 그 중간에 이제 ADAT라는 이제 테이프 릴 테이프 같은 걸로 해가지고 릴 테이프 아니라 그 비드 테이프 같은 걸로 하는 여러 이런 걸 했다가 뭐 아카에서 나오는 하드 레코딩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다가 뭐 릴 테이프라고 그래가지고 48채널이 되는 이제 몇 억짜리 턴테이프 있어요. 이렇게 릴 테이프 감아서 하는 거 그게 이제 디지털로만 옛날에는 아날로그 방식 이렇게 두꺼운 면적이 두꺼운 이렇게 테이프였는데 그게 21트랙 24트랙밖에 안 됐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테이프가 있으면서 1억 넘는 그런 테이프 그런 디지털로 바뀌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디지털 그렇게 장비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프로툴이 단계 프로툴 2.0인가가 3.0인가가 우리나라 처음 들어온 걸 제가 최초로 목격했어요. 그걸 처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녹음실을 운영할 때 제가 최초로 그 프로툴로 작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프로툴 이런 게 있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막 홈 레코딩도 나오고 뭐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면서 기타 이펙트는 이펙트대로 점점 사이즈 줄임 방식으로 시장이 바뀌는 거야. 그러면 막 펼쳐졌던 장비를 하나에 통합을 해가지고 다 시뮬레이팅하고 이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컴퓨터 CPU라든지 성능이 좋다 보니까 리버브에 대한 그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어요. 이게 기타 이펙트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사실. 여러분은 지금 못 모르고 있으니까 요즘 특히 젊은 친구들은 리버브 있으니까 돈 주고 사면 되지. 하지만 여러분은 사실 요즘 시대에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리버브예요, 리버브. 그러니까 리버브는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체가 연산 처리하는 능력이 그 양이 많아요. 그 시뮬레이팅 하는 장치가.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리버브를 쓰려면 무조건 4, 5천만 원 하는 거였어요.
렉시콘에서 나오는 막 그런 것들. 근데 시대가 좋아지면서 이제 컴퓨터 CPU가 좋아지잖아요. 이 렉시콘의 퀄리티만큼의 이게 컴퓨터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로 된다는 게 뭔 소리예요? 기타 이펙트에도 그 정도의 퀄리티 이펙터가 이제 리버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넘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즘에 여러분 사용하고 있는 리버브는 옛날 보스 때 리버브 그거는 천지 차이야. 완전히. 옛날 보스 리버브는 그냥 아 리버브구나. 뭔가 막 스프링 흔들려서 막 하는 이런 것보다 살짝 좀 좋은 정도? 그런 정도의 리버브였는데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하드레코딩 쪽으로 가고 아날로그 큰 장비에서 미니마이징하는 시스템에서 컴퓨터의 CPU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드레코딩의 역량들이 기타 이펙트도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 6에서 나오는 POD가 뭐 이펙팅에 대한 막 이런 시뮬레이팅이 막 좋아지고 그 리얼감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그게 이제 그 말 그대로 아무리 POD도 하드웨어잖아요. 미니마이징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나오고 나서 이제 모든 이펙터들이 이제 시뮬레이팅에 대한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어요. 이게 오리지널 앰프는 그대로 있어요. 이게 더 이상 발전할 것도 없고 발전할 이유도 없어. 네. 그러니까 얘들은 그대로 있고 이거는 이제 복각한 시뮬레이팅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없이 디지텍에서도 저도 디지텍 엔도스도 받았었잖아요. 우리나라 아마 최초일 거예요. 아마 디지텍 엔도스 받은데 그 장비를 제가 다 받아봤잖아요. 그럼 거기에 다 옛날에 없던 뭐가 생기냐? 무슨 앰프 모델 이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뭐 디스토션 뭐 리드 솔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씬마다의 어떤 내가 해야 될 소리 원하는 소리 이걸 찾는 방식이었다면 좀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무슨 모델 메사 그것도 막 이제 저작권 때문에 뭐 메가 뭐 이렇게 나오고 근데 최초의 앰프 모델링이 POD도 한 80% 정도 그 다음에 그걸 따라하는 좀 이런 거는 아 살짝 좀 50%도 좀 민망할 정도로 좀 거시기했어요. 예, 솔직히 디지텍도 써봤는데 너무 좀 이상하고 막 그랬어. 특히 이제 라인으로 연결했을 때는 더더욱 왜 이제 앰프 모델링에 대한 뭔가는 해봤는데 스피커 캐비넷에 대한 이런 게 아직은 미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뭐 엇비슷하게 뭔가 좀 하는 추세였다가 이게 급격하게 이제 IR이라는 게 나와요. 이제 이게 장비가 IR이 나오면서 이제 IR 방식은 뭐냐? 앰프 헤드는 앰프 헤드라도 오실레이팅 해가지고 이제 앰프라는 거는 이제 소리가 들어가서 나오면 전자적인 뭐 이런 연산 뭐 이렇게 전기 흐름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오실레이팅 하는 그런 파형들을 그대로 디지털로 이제 재현하면 돼요. 소프트웨어는. 그래서 앰프 헤드를 이렇게 이제 하면 돼. 그 질감이라든지. 근데 이제 뭐 앰프 이만큼 게인 이만큼 올렸을 때 얼마큼 올릴 거냐. 이거는 좀 이제 시대적으로 좀 따라오기 좀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그때는. 그러면서 이제 IR이 하면서 이제 임펄스 리스폰스브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듣는 모든 기타 사운드는 앰프 캐비넷에 있는 소리 직접 듣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마이크 한 소리를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임펄스 리스폰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펄스, 임펄스에 대한 그 반응을 그 주파수가 딱 때리면 마이크가 어떻게 반응하는 거를 그대로 시뮬레이팅해서 각 캐비넷 종류마다 파형이 다 다를 거잖아요. 이거를 시뮬레이팅 해서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 딱 얹어주고 리얼 앰프를 시뮬레이팅 한 앰프를 앞에다 딱 놔줘요. 그러면서 딱 소리 만들어서 쏴줘. 그러면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를 나오면 어떻게 나온다 가정했을 때 마이킹이 됐으면 이 소리가 나올 거다 예상을 하고 이걸 딱 한 게 이제 IR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통틀어가지고 아예 그냥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좀 하이엔드 쪽으로 바뀐 게 이제 뭐 그 캠퍼라고 그러죠. 캠퍼가 좀 나오고 그다음 제가 쓰고 있는 이제 프레탈 방식의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리얼할 마지막 최종단과 마지막 내가 이제 노브를 돌렸을 때 그것이 좀 리얼에 가깝게 최대한 이제 하는 방식으로 이제 많이 바뀌었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 아무리 이런 프랙탈이라든지 뭐 캠퍼라든지 아니면 요즘 이제 뭐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 있으신 분들은 DAW 쓰면서 가상 앰프도 쓰잖아요. 뭐 바이어스라든지 그런 거 되게 리얼하고 좋잖아요. 쓰기도 편해. 그냥 로딩만 하면 그 소리 그냥 나와. 내가 뭐 거기다 뭐 이렇게 노블 더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딱 클릭하면 그 장르에 그 소리가 나와요.
EQ도 만질 필요 없어. 집에서 그냥 그대로 쓰면 돼. 후부장할 필요도 없어. 근데 결국은 뭐예요? 얘들은 오리지널이 아니라는 거야. 결국 때문에 옛날 장비가 아무리 이제 좀 비현실 좀 비합리적이고 뭐라 그래도 얘들이 없어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이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얘네에 대한 질감은 얘네들이 아무리 흉내를 내도 100%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연주자만은 알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는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구별을 할 수도 없을 만큼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 터치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리얼보다는 굉장히 그 리니어함이 틀려요. 드라이브 톤이 제일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막 이렇게 했을 때 리얼 앰플에 어떤 반응하는 그 느낌하고 가공된 시뮬레이팅 된 이런 앰플들이 냈을 때 딱 그 터치감은 상당히 달라요. 예. 근데 적응하면은 뭐 상관은 없는데 오랫동안 그 옛날에 그것을 써왔던 저로서는 아직까지는 옛날에 그 터치의 버릇이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제 특히 젊은 세대, 젊은 뮤지션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 아무리 시뮬레이팅이 좋아지고 집에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것저것 해볼 수도 있고 수정도 여러 번 해볼 수도 있고 그러다 그럴 수도 있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꼭 합주실 가서 리얼 앰프에다가 실제 앰프의 사운드가 어떻게 나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상 앰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멀티 이펙트 있죠. 좀 IR 방식의 멀티 이펙트라든지 프로파일 방식의 이펙터들을 지대로 뽕을 뽑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제 방송 보면서 단 한 번도 기타 톤이 꾸리다거나 기타 톤이 이상하다고 느껴본 적 없죠. 그러니까 저는 기타 톤을 잘 잡아요. 기타 톤이 되게 좋아. 전 세계에 내놔도 이만큼 라이브 현장이라든지 뭐 연주도 뭐 못하는 쪽은 아니죠. 기타 톤은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라이브 방송에서 이 정도로 뽑아줄 수 있는 방송 없어요. 이거는 국내 전 세계 어디 틀어도 이만큼 없어요. 그러니까 기타 톤을 제가 잘 만들어. 잘 만들고 마지막 후보등도 잘해. 엔지니어도 잘하니까. 근데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타고난 재능 아니에요. 옛날에 그 아날로그 때 옛날에 그 큰 넥 이런 시절에서 진짜 리얼 오리지널 앰프를 만져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그리고 그 오리지널 앰프에다가 마이킹을 스피커 하나에다가 7-8개를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 아, 이 마이크는 어디 용도에 쓰이고 이 마이크는 뭐 뒤쪽에다가 막 레전스 쓰고 위상 바꾸고 뭐 이런 이건 룸 마이크로 쓰고 룸 마이크로 썼을 때 소리가 어떻게 들리고 거리 이만큼 떨어뜨렸을 때 어떤 소리 들리고 스피커 됐을 때 가운데 됐냐 사이드 됐냐 엣지에 됐냐 이걸 또 뭐 마이크 각도를 이렇게 좋냐 뭐 좋냐 이 모든 걸 다 해봤던 사람이야. 이게 리얼로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소리를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시뮬레이팅 된 이런 것들은 이 상황에 대한 용어들이 다 있어요. 마이크 뭐 특히 제일 쉬운 게 여러분들 마이크 무슨 종류 뭐 57 할 거냐 뭐 58 할 거냐 뭐 이런 거 SM 뭘로 할 거냐 그런 그 마이크 종류가 있어. 저도 모든 종류 마이크 이름을 다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사진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런 마이크 종류가 있고 그러면 아 이 마이크는 내가 썼던 거네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소리가 들어와를 알아요. 그럼 얘는 또 거리를 얼마큼 주면 소리가 제일 좋았어. 그때 난 이렇게 했었어. 그리고 얘는 각도를 이렇게 또 직각으로 줄 거냐 이렇게 좀 앵글을 액션을 좀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소리가 엄청나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리얼한 것들을 다 해봤기 때문에 제가 소리 잘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백킹 같은 거 강의하면서 백킹은 정확함과 사운드가 생명이라고. 소리가 잘 나 이쁘게 좋은 소리가 나야 돼. 그러니까 좋은 소리가 나야 되는 게 실력이에요. 실력. 그 사람의 실력. 기타 잘 친 사람 치고 기타 톤 나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 기타 못 친 사람이 기타 톤 좋아질 일도 별로 없고 요즘 시대에 이펙터 공부라든지 앰프 사운드 공부하기가 엄청 좋아진 이유가 뭐냐. 지금 제가 말한 이 모든 그 경험은 단 며칠 만에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제 기억으로는 적어도 15년은 20년 걸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리얼 앰프를 좋은 걸 마샬 앰프로 만났다. 앰프는 마샬만 있는 게 아니었다. 메사도 있고 보건에도 있고 모드 있고 뭐 좋은 앰프들 그리고 각 앰프마다 보이싱이 다 다르다. 이걸 알게 되고 그걸 마이킹 했을 때 뭔 소리 난다. 슈어 마이크 하나 했을 때 이렇게 되고 내가 잡았던 톤이 라이브 현장에서는 어떻게 들리는지 이 모든 데이터가 하루아침에 절대 안 나와요.
직접 녹음해보고 직접 믹싱도 해보고 한 사람이 20년 이상 걸린 거의 15에서 20년 걸린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리얼로 몸으로 하려면은 이게 실제로 이렇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예, 이 경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오늘 경험했으니까 알았다가 아니거든요. 이 경험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는 게 빅데이터가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아 이게 결론적으로는 약간 이게 제일 무난하구나, 이게 제일 그냥 편안하구나를 찾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에 경험을 해야 돼요. 축적이 돼야 돼. 그걸 해서 이제 소리를 만드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뭐가 좋냐, 이 모든 상황을 압축을 해가지고 컴퓨터로 시뮬레이팅을 할 수가 있어. 이분이 직접 해가지고 마이크 끌어다가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금방 할 수 있어요. 좀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하면 20년 걸릴 거를 이틀이면 돼. 이틀 정도 고생하면 할 수 있어. 그거 공부해서 시뮬레이팅 해서 컴퓨터로 꾹꾹 이거 연결해보고 저거 연결해보고 이거를 해서 아 소리도 이렇게 바뀌고 좋구나 해서 이제 해보고 이거를 리얼로 테스트 해봐야지 여기까지만 가면 돼. 그러니까 집에서 다 해보고 싹 앰프 다 시뮬레이팅 해보고 이렇게 연결해보고 아 이렇게 오버드라이브 이 정도 되면 되겠구나, 아 요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복각한 거네, 완벽하게 똑같진 않겠지만 대충 원리는 비슷하겠네 이렇게 해놓고 연결해보고 이 앰프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이 정도 나겠구나,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게인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시뮬레이팅 해봐. 그래놓고 합주실 가서 코드로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이렇게 해본다는 거. 좀 차이가 있네, 이것만 느끼면 돼요. 아 거기서는 이렇게 됐는데 리얼 합주실 가가지고 리얼 앰프에 연결하니까 얘는 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또 해서 또 와서 또 그렇게 해봐요. 또 거기 있는 데이터를 리얼을 그대로 갖고 와서 내 홈 레코딩에 해봐. 이렇게 그걸 이렇게 또 갖고 오니까 또 들만하네. 이걸 몇 번 왔다 갔다 해봐요. 그러면 자기 사운드 나와. 여러분들이 요즘에 기타 톤 안 좋은 거는 죄야 죄. 진짜 이런 톤 만들려고 예. 어디 있어? 소리 나나? 이런 톤 만들려고 20년 걸렸다니까요. 누가 보면 야 접수정자 생각보다 재능이 없었던 사람이었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 제가 이 정도는 다른 건 몰라도 이쪽으로는 거의 세계 월드입니다. 월드 자부심 있게 기타 실력으로는 제가 장담 못하지만 기타 톤으로는 거의 월드입니다. 월드 어지간한 기타리스트보다 사운드에 대한 그 노하우라든지 경험치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사운드 내기가 하루아침 된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 장비하고 요즘 장비에 이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컴퓨터 시대가 좋아졌으니까 각자가 시뮬레이팅 될 수 있는 거 구입하세요. 예, 요즘은 안 비싸요. 리얼로 제가 이 경험했던 거는 돈으로 따지면 거의 몇천만 원짜리입니다. 앰프 다 해야 되죠. 경험해야 되죠. 믹싱도 해봐야 되죠. 녹음도 내가 직접 해봐야 되죠. 라이브도 엄청 뛰어봐야 되죠. 돈으로 따지면 이거 억단입니다. 억단. 이거를 쉽게 그냥 집에서 몇십만 원짜리 시뮬레이팅 사가지고 해보면 된다니까요. 누가 가르쳐줄 수도 없는 시대에 저는 몇십 년의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알아낸 거를 요즘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소프트도 해보고 경험으로 이것저것 해보면 금방 알아요. 금방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해서 다만 마지막에만 리얼로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까지만 딱 수고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옛날 장비 그리고 요즘 장비를 통해가지고 아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주제를 좀 나눴죠. 네.